자, 이제 2라운드 진출자 10분입니다. 과연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3라운드 갈지 먼저 참가번호 1번입니다. 안선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은 현미 씨와 젊었을 때 미팔군을 같이 다니면서 노래도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미 선생님께서 고인이 되셨는데 너무나 사랑했던 노래,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 떠날 때는 말없이를 안선유 씨가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안선유 씨의 떠날 때는 말없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 아, 그 밤이 꿈이었나. 비 오는데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아무리 불러봐도 그 자리는 비어있네. 아, 그날이 언제였나. 역시 믿고 오는 참가자 안선유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우리 현미 씨랑 네네. 젊었을 때 미팔군 네, 같이 다니셨어요? 네, 예, 사무실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 그때 팔군에 처음 가가지고 예. 저는 칠면조격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럼 현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이봉주 씨에게 발탁이 되면서 네네. 그때 같이 다니셨군요. 네네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왜 가수로서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었나요? 그러게요. 근데 당시에 또 활동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 그래요?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아이,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동안 뭐 본인 때문에 못한 거 미안해하면서 잘했다 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네. 우리 실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실버스타 코리아.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은 안선유 씨에게 별을 몇 개를 줄까요? 별을 눌러주세요. 별 하나, 별 둘, 셋, 넷, 과연?
별 네 개에서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유현상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저 멜로디는 좀 쉽고 뭐 좀 쉬워 보이지만은 노래 이 노래를 불러서 이제 큰 박수, 큰 사랑을 받기는 참 어려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 호흡도 호흡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창력이 또 필요한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선곡에서 왜 이 선곡을 하셨을까 이 노래를 제가 또 이봉정 선생님 제자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어떤 내면에 제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도리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 1절을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좀 긴장하셔서 그런지 네, 많이 긴장했어요 네, 호흡 같은 것도 좀 딸렸고 뭐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이제 눌렀는데 선곡에서 누가 한 분 누가 안 눌렀어요? 여기? 누가 안 눌렀어요? 선곡이 좀 아쉬웠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 안 눌렀어 이렇게 막 하시는데 자 진미력 씨 우리 안선유 씨 무대 어떠셨습니까? 역시 별 다섯 개 받은 분의 침착함과 안정적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또 새로운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베이로 씨 어떤 무대였을까요? 고인이 되신 현미 선배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색깔이었고 노래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점점 강하게 파워 있게 올라가면서 또 어떤 때는 좀 내려와 줄여주고 그런 노래의 매력이 있었는데 우리 안선유 씨 같은 경우는 뭐 초지일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같은 투로로 계속 왔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을 좀 강하게 한번 좀 안선유 씨의 특색을 살리려면은 그랬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도 얘기합니다만 별로 울렀습니다. 네. 우리 베이로 씨의 심사평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우리 강민주 씨 어떤 무대였을까요? 아니 꼭 눌렀다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예. 아, 우리 안선유님은 1라운드 때보다 2라운드 때가 사실은 조금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을 사실 제대로 발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러시죠. 왜냐하면 노래가 우리 그 현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이 크시잖아요. 예, 소리 통이 크셔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질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처음과 끝이 너무 노래가 좀 밋밋한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1라운드 때 정도만 해주셨었어도 제가 별을 드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예 법이 나왔습니다. 강민주 씨였군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강민주 씨 죄송해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판정단으로서 네. 정확하게 심사를 줬기 때문에 네. 존경합니다. 아유. 네. 자, 우리 박상철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무엇보다도 그 안선유 씨의 그 더 뭐 1라운드보다 더 풍부해진 성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다가왔고요. 특히나 그 마치 철양한 듯 쓸쓸하게 부르는 그 공명도 커 보였고 그 뭐랄까요? 저는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안선유 씨 다섯 분의 판정단의 심사평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좀 가창력을 더 요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선곡할 거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네. 3라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뭐 혹시라도 뭐 부르려고 했어요? 벚꽃 속에 찬란한 빛이 그 준비했거든요. 빨간 드레스에다가 그래요? 네. 만약에 별 다섯 개를 얻으신 다섯 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또 점수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유 씨의 도전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